그래서 수술하신 모델분들의 생생하고 리얼한 후기를 사진으로 직접 만나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펼쳐주실 원장님, 최정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A성형외과 최정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다이어리를 펼쳐볼 건데 저희 모시는 분들이 이 코너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바로 다른 말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네, 바로 이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 이렇게만 봤을 때 너무 예쁘셔가지고 과거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이분의 과거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셨는지 빨리 한번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 전 가장 큰 고민이 눈 사이가 멀어 조금 멍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어 고민이었고, 여러 겹이 지는 쌍꺼풀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코는 아니지만 넓고 뭉툭한 복코 교정을 원했고, 밋밋한 이마와 푹 꺼진 팔자주름이 고민이라서 DA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신 건가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조금 눈이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과 눈 사이 거리가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 겹주름이 있고 좀 짝짝 눈인 거를 교정하는 게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이제 복코가 있죠. 앞에서 봤을 때 좀 뭉퉁해 보이는, 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좀 코가 커 보이는 느낌 있죠. 지금 사실 요새 트렌드는 조금 슬림한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슬림한 이제 복코를 이제 교정하는 이제 슬림한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눈과 코를 하면 어떤 윤곽이 생기잖아요. 또렷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마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V라인 턱선이라 이런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볼륨을 채워주는 지방이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옆모습을 보면은 이마 부분이 확실히 볼륨감이 살짝은 아쉬운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수술하신 다음에 수술 4일차에 다이어리를 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술한 지 4일차입니다. 아직은 붓기가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운데 코숨을 떼도 완전 꽉 막혀서 입으로 숨 쉬다 보니 아직도 목이 좀 아프고 불편해요. 눈 붓기는 생각보다 많이 붙지 않아서 괜찮아요. 보통 한 3-4일째 좀 많이 붓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안 부으신 편 아닌가요? 일단 뭐 체질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수술도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흔히 저희가 말하는 수술 체질, 네. 성형 체질 딱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눈 붓기나 이제 코 붓기가 보통은 이제 일주일까지는 많이 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찜질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4일차 정도 됐을 때는 냉찜질 그리고 산책을 많이 하면 붓기가 훨씬 더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잘 한 것 같아요. 4일차인데 이렇게 자연스럽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일주일차 다이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굴 위쪽은 붓기가 거의 다 빠진 것 같고 볼 밑으로 붓기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눈 실밥이랑 코 부목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근데 제가 딱 사진을 보니까 정말 수술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붓기가 없을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일주일째 되니까 제가 조금 수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눈 같은 경우에는 매몰법이라는 수술과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 그리고 이제 앞트임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주름이 이제 많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주름으로 이제 예쁘게 라인을 만들었고, 매몰법의 최고 장점이 이렇게 일주일만 돼도 이렇게 붓기가 빨리 빠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는 분이 많이 하고, 이제 눈매 교정과 함께 해서 좀 더 눈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이게 일주일 차면 앞으로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3주차 다이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굴 멍도 다 빠졌고 앞트임 흉터 말고는 이제 티가 거의 안 나요. 아직 코 안쪽을 만지면 찌릿찌릿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편해지고 라인도 좀 슬림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3주차 됐다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놀라네요. 네. 코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복코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복코는 피부가 두껍냐, 안에 있는 연골이 크냐, 또는 뭐 뼈가 크냐, 사실 조금 나눠져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피부 안에는 지방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골도 좀 줄이게 되고. 고난이도네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보통 텐트에 비유를 하는데 많은 양을 줄인다 하더라도 피부가 두꺼우면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결국 이분도 이제 코를 높여야 됩니다. 저 텐트가 펼쳐져 있을 때보다 기둥을 더 세울 때 위에서 봤을 때 더 뾰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더 날렵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기증 연골이라는 이제 튼튼한 좀 연골을 써서
예, 코끝을 좀 더 높이고 실리콘을 써서 윤곽을 좀 더 만들어줬죠. 그래서 보통 이제 2, 3주 정도 되면 붓기가 빠지면서 윤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은 결국 이제 신경이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될 겁니다. 아, 네. 그럼 신경이 찌릿찌릿한 거는 좋은 반응인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분의 한 달 차의 모습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붓기도 콧볼 쪽 조금 있는 것 빼고 거의 다 빠져서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지방이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제가 그동안은 입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코랑 이마가 없었던 거죠. 코랑 지방이식을 같이 해서 그런지 정말 얼굴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에 쏙 듭니다. 와, 이렇게 다이어리를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말 수술하신 지 한 달 차 맞나요? 붓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인데요? 제가 봐도 지방이식을 너무 같이 잘한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이제 눈하고 코를 했을 때 콧대가 높아지니까 저기 이마 쪽이랑 팔자 쪽에 이제 지방이식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지방이식을 이제 오시면 네. 이제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뭐냐면 그치. 너무 불룩해진다. 아, 맞아요. 네, 너무 어색할까봐.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지방을 이제 허벅지 쪽 지방을 많이 써요. 왜냐면 고기가 이제 입자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생장률도 네. 좀 높고 그리고 양도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모양을 만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 높이 라인에 맞춰서 이제 이마나 이 팔자 쪽에 지방을 넣으면 붓기가 이제 빠지고 생착률 생각하면 이제 한 달만 돼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여요. 이 사진 보면은 이마를 훤히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신 게 이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예 사라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이어리를 한번 펼쳐보려고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붓기가 다 빠지셔서 친구들과 놀기 바쁘신지 다이어리를 더 이상 작성을 안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